K5고요 11년식이었고 키로수는 이제 12만 5천 km 뛴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오늘 탐 포인트 2개,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흑배기, 그리고 라파 플러스 1, 2 뭐 조합장착으로 해서 200만원 이상 세팅값 했기 때문에 50% DC에서 작업 완료했고요. 올 때는 고객님이 지금 운전하고 오셨고, 지금 갈 때는 나올 때는 제가 운전을 했고요. 들어가면서 지금 고객님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엑셀레이터 반응 빨라졌죠? 네. 조금만 밟아도 툭툭 튀어나가죠? 네. 네. 이제 아마 고속도로 올려서 아마 사장님이 밟아보시면, 야, 이거 희한한데 또 나오실 거예요. 그렇게. 진동소음은 너무 좋아졌는데? 진동소음도 좋아지고. 네? 힘 좋죠? 그러니까 2000cc가 꼭 뭐 3000cc 타는 느낌을 갖게 돼요. 이제 내리막 만나면 사실은 엑셀 뛰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저 차 갖다 박아요. 그냥 엑셀 띄고 가도 그냥 계속 가버리잖아요. 저 밑에 내리막에 60km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뛰라 그랬던 거고요. 이제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조금씩 속도 줄이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. 힘이 좋아진 게 확실히 느껴지죠. 이제 아마 며칠 타시면서 장거리 뛰실래서 고속도로 올리면 정말 좀 많이 놀라실 겁니다.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. 이게 고속으로 한 100km 밟다가 내가 갑자기 급가속으로 한번 쭉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등이 뒤에 딱 갖다 붙을 정도로 힘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데서 꼭 한번 해보세요. 확실히 틀려요. 네, 확실히 틀리죠?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말로, 야,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해. 사장님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또 차 바꿔가지고 좀 타시다가 시간이 없어 못 오시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는데 장착 안 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럽니다. 그게 말이 되냐고. 저기 빨간불이니까 엑셀 뜨셔야 돼요. 벌써 뜨셨어야 돼요. 이제 브레이크 나눠 잡아야 되고요. 힘 좋아졌어요, 많이. 그죠? 하여튼 장착해 보십시오. 장착하고 타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. 지금은 브레이크 잡았는데, 이거 가솔린 차인데 정말 너무 조용하죠? 너무 조용해요. 진동소음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희 제품 거의 전 제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. 사장님이 그 전에 차에서 또 떼온 곳 라파 플러스 1 옛날 버전, 대형 버전도 또 달았고, 신품도 달았고. 그러니까 지금 할 만큼 다 하신 거니까 재밌게 타시기만 하면 돼요, 이제. 하여튼 사장님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통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K5 11년식입니다. 주행거리는 이제 한 12만 5천 km 뛴 차량이고요. K5 가솔린 터보 차량 2000cc입니다. 오늘 고객님도 한 2019년도에 저희 제품 장착을 하셨다가 쏘나타에, 옛날 구형 쏘나타에 장착을 하셨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갖고 차가 폐차시키고, 이 차를 중고로 구입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, 제가 지금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스타트 때 조금 굼뜨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고속주행할 때 차가 좀 이렇게 좀 노는 느낌이 난다, 유격이 좀 노는 느낌이 난다,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사장님하고 지금 상담을 통해서 견적은 지금 200만원 견적에 50% DC에서 100만원에 장착을 할 건데요. 저희가 지금 50% DC를 하는 이유는, 기존 고객님들은 30%로 하고 있지만 이 고객님은 새 차로 또 가져오셨기 때문에 30% DC가 아닌 50% DC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. 뭐 소비자분들, 뭐 어려운 서민들은 더더욱 살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돼서,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투자이다 보니까 또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, 오늘 고객님, 기존 고객님이시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 12월 말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50% DC 행사로 해서 지금 200견적에 100만원에 저희 제품 전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장착을 할 거고요. 차는 지금 저희가 타본 결과 상태는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거 좀 뜯어갖고 좀 보기 전에 1차적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. 작업 완료 후에 또 고객님하고 영상을 통해서 차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또 영상 찍으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50% DC 행사 많은 좋은 기회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, 단 100%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예약은 좀 사전에 미리 해주셔야지 스케줄을 맞춰서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앞으로 그 택배로 보내서 자가장착하실 시에는 자가장착하시고 영상을 짧게 3-4분짜리로 사진 같은 걸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5만원을 리턴해주는 행사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을 조금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서 다 자가장착이 가능합니다. 남자분들이라면 자가장착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행사로 앞으로 또 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택배를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.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.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